예, 지난주부터 이제 이사야 53장이 진행이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사야 5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 2, 3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줄 우리의 보기에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지난주에는 22절을 풀었고 오늘은 자 3절 이제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시고 잘 정리하시고 이해하시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풀어 들어갈 때마다 야, 이 이사야 53장에 이 내려져 있는 이 말씀들이 자 기록되기는 참 오래전에 기록되었지만 자 그 당시 이사야가 기록할 적에 이사야의 그 의식 속에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영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또는 환상을 열어서 또는 계시를 열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 700년 후에 미래에 나타날 이런 메시아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이사야 53장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기록된 그 말씀들이 왜 기록이 되어졌는가 자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는 시간 되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3절 보시면은 그는 멸시를 받았어.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으며 자,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자, 다시 말하면 자, 먼 700년에 나타날 그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종교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는 정말 그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정말 그렇게 아마 보기 싫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700년 후에 나타날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자 말씀을 해주신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인간들에게 싫은 버림이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니함을 받은 자 같아서 자 이거 3절에서만 멸시라는 이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그 메시아의 삶이 메시아의 사역이 또 그 메시아가 앞으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를 통해서 얼마나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것을 이미 이사야는 자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인지하고 듣고 있다는 바로 사실입니다. 그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자 이 이사야 53장은 솔직히 말해서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해도 괜찮아요.
왜? 이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 성도 의식이 예수라는 그분은 그저 우리 하나의 축복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이미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53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쫙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멸시 자 왜 멸시 우리말로 말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 가장 우리 인격에 이 목회들 인격에 충격을 받는 그 사실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거 인격에 상처를 받고 그 고통을 담은 인격 무시당하면 그 회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가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자 어떤 상태가 됐든 어린아이부터 그 백세 노인들까지 항상 그 인격을 존중하고 인격을 높여주고 그런 삶으로 살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멸시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 말씀하고 계시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자 예수님은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을 단 건 아니고 바로 자신의 뿌리인 자신의 동족인 그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자 얼마나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나 자 그래서 또 제가 또 반복합니다 자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은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 인간이라 자 그러면 과연 2000년 전에 그 유전과 전통을 자랑하는 400년의 그 전통을 가진 그 유대 종교인들이 정말 그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봤나 자 그래서 이 지금 한절 한절 풀어나가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이해를 할 수가 있까 이걸 지금 돌아보는 바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멸시라는 단어를 보면은 자 요 파자라는 단어인데 파자라는 단어는 첫 단어는 요 베트 이사야 선지자의 안에서 실존의 그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치워놓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장면들을 여기서 진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자란 단어가 칼 농사의 3인칭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만 보면 이 안에 자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을 지고 보답하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 그대로 700년 후에 오실 그분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자, 이걸 다시 또 시편 22편 24절에 좀 들어가 보면은, 자, 그러니까 이 시편하고 이사야서는 크지나마 의미가 영적 원리에 같기 때문에. 자 시편 22편 24절 그런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공관자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실 때에 들으셨느니라. 이 시편 21편에 흐르는 이 생명의 말씀 조금은 어떻게 이 다윗이란 분에도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시나. 그런데 자 사도행전 2장 8절 2장 좀 들어가 보시면은 자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다윗조차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다윗 시대는 하늘에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늘이 닫힌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도 모든 하늘이 다 닫혔어도 다윗만은 영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 그래서 다윗도 앞으로 천년 후에 자신의 가문을 통해 올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 그는 자 풀려만도 못한 존재다. 과연 그 예수님 모습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일까? 우리 사람 인간들이 가장 싫어한 것은 벌레가 아니고 뱀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뱀을 뱀 보고 징그럽다는 사람 없어요. 다 싫어. 그러나 벌레들은 전부 다 사랑스러워.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풀어서, 열어서, 따져서, 풀어, 열어서, 그 이사야 선지자분이 기록해놓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 보고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다. 자, 그래서 이 파자란 단어 어글 보면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가장 우리가 존중을 받아야 할 목회자들이 정말 세상 사람은 놔두고 전부 다 모든 예수님도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당했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전부 다 사랑하는 가족 형제로부터 전부 다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걸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이사야 53장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라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자 기록이 자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50장 6절에 자 이사야 50장 6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 갈구리로 채찍으로 때리는 자들 자 그리고 와요. 자,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기록하는 그분도 이 몸에 경멸을 느끼고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왜 하나님은 왜 자 이 인간의 세계가 100억 년, 억금 년이 지나도 인간은 계속해서 오는데 그 미래에 올 인간 영혼까지도 책임질 그분을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내보내냐. 그래서 그분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멸시를 당해서 세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그 등을 맡긴다. 그대로 이 마태복음 27장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내려되어 있어요. 나의 소음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그래서 오른밤 치면은 왼밤 되어주어라. 겉옷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슬퍼서 죽으라. 주님의 교훈이 그래. 과연 오늘 목회자가 바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자, 나의 수음을 본 자들에게 나의 밤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그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자, 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도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바로 모습이에요. 메시아의 모습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참 목회자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에 닥쳐도 다 참았었는데 사실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묘역당하는 거 못 참아요. 그걸 찾는 인간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 예수님 그걸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기록돼서 그분이 어떡하겠어. 살아야지. 자, 내 얼굴을 가려오지 아니하였다. 자, 그럼 이제 자, 마태복음 27장 여시고 자, 갈보리 십자가 사건들 다시 한번 자, 이 뒤돌아 보면서 자,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다. 자, 과연 우리는 제3자로서 이걸 보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했나? 포기했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때리고 간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아니 큰 나약하고 마른 뼈다구 같은 그분 하나 데려가는데 온 군병을 다 모았대요. 자, 그만큼 반대로 유대 종교인들도 두렵고 떨리는 인물이고 또 로마 군병들이 봐도 저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사렛에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허가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말씀은 옛날에 조용희 목사님이 잘하셨어요. 죽든지 살든지 허가든지 마음대로 뜻대로 하소서. 다 맡기는 거예요. 뜻대로 우리는 뜻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위치 올라가면 우리는 하늘에 앉아야 돼. 하늘의 7차원에 앉아야만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부 다 내 육신을 뜯어먹히고 내 창이 찔려도 아무 감각이 없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식은 이미 하늘에 앉아서 땅에서 일어날 일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 전부 다 헛되니 다섯 번째 헛되다. 자, 그 위치에 올라가야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예수님도 이렇게 살다갔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서 이 길을 자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넣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손에 동족들에도 버림을 받고 아마 인류 역사에 가장
인간의 삶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 기록된 것은 이사오 3장하고 요 마태오 27장하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마태오 27장을 풀어 나가는데 요 이사오 3장을 모르면은 설명이 안 되죠. 울리는 깽가리 소리만 나는 거야. 자, 30절. 그에게 침 먹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요 갈대가 비밀이에요. 갈대가. 갈대가 뭐냐? 바로 자, 아랍어 히브리어. 예수님은 늘 갈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죽어도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요 갈대란 비밀이 그래요. 히브리어가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랍 방언을 가져 나왔기 때문에 그 갈대라는 비유는 바로 히브리어. 자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자 끌려 가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 본문 이사오 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았어. 바로 십자가에 달기는 순간까지도 멸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6장 11절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않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제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려.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앞에 오는 그 자신을 핍박하고 멸시하던 그 동족들을 자신을 돌로 치고 때리고 부셔서 죽이던 그 동족들을 자기 보는 데는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는 우리 목회 사역 중에서도 어떤 영혼이 오든지 우리는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 그런 자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목회자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자 힘을 하나님 뭐 목회자를 시험하느라고 이런 사람도 보내주고 저런 사람도 주고 아주 개파간 성도도 보내주고 그거 전부 다 뭐냐? 자 전부 다 나를 목회자 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자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왜? 그 아무리 장애인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자 저의 삶도 이제 좀 들어가는 거예요. 참 보이지 않고 참 다 자 입만 열면 성질과 신경에 짜증 부리는 그 영혼을 앉혀놓고 자 내가 한 사람 앉혀놓고 이제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영혼 아직도 변화를 못 시켰어.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조금씩 이제 좀 약해지는데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 삑 올라가. 그러면 실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방 전세금 2,500만 집 거니까 그거 주고 나가래.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라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지키라는데 이러한 이 삶 안 살아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한 푼도 안 주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주면 안 돼 내가. 자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 그분도 얼마나 멸시를 당했을까요? 잘나고 똑똑한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부터 그야말로 거지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어. 그래도 주님을 자 바라보면서 이사야 3장을 생각하면서 어떤
어떤 영어라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우리가 대하듯이 그 영혼을 그렇게 우리는 이제 대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강고를 많이 겪었으면, 자, 이 강교, 질병, 이걸, 과연 그 주님은 육신의 병을 느꼈는지 몰라요. 아마 그분도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육신이. 나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는. 아마 30세까지 그분도 아마 이 육신의 고통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이 말, 이 예언을 보면은. 자, 그러자 카아브라는 단어 보면은, 카아브. 자, 카아브라는 단어 속에 두 단어 합성을 보면 아버지, 아비. 여기, 자, 아부, 아부. 그래서 이 단어 보면,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놓고 큰 그 아들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강교를 걷는 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과연 그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내보내놓고 이러한 삶을 살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강교를 많이 겪었다. 어건 아프다, 고통이 있다, 슬프다. 슬프다. 자, 그래서 이 욥기 5장 18절에 욥이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욥이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도록 얻어 터지고서 세 명의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해시다 그 손으로 고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래서 좋다는 그래서 병만 주고 약 안 주면 아주 나쁜 아버지지. 아버지는 반드시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 욥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서 이 병이란 것은 밖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전부 다 육신의 유전자적으로 우리 속에 다 병균, 병덩어리 우리는 세균덩어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전부 다 세균덩어리 그것도 백조라는 세포덩어리로 육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백조라는 세포 속에 절반은 나쁜 세균이 있고 또 절반은 좋은 세균이 있고 우리 속에 그 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우리 이 나쁜 세균들을 이긴다는 거야. 자,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그 이길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 아프다 고통이 있다 강고 이거를 시편 30편 26절 제가 적용시켜 놓고 좀 풀어보면은 자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자 그러니까 욥기하고 지금 대조된 건 뭐냐면 반드시 그분은 고쳐주시고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대요. 싸매주고 안아주고 고쳐주신대요. 이제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이 먼저 고통을 겪어봐야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잔의 빛과 같으니라. 근데 저에게는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이 말씀들을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식입니다. 저희 가끔 다 적용 잘 시켜요. 일곱 날에도 적용시키고 반드시 달빛은 햇빛과 이거 햇빛은 칠배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 아픈 고통을 싸매주신 건 내 영혼이 7배로 차릴 것을 일곱째 날로 성령할 것을 이렇게 자 예지가 되어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고 자 홀리라는 단어 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아는 자 아는 자라 그대로 지금 요 지금 이사야 3장 3절 풀면서 정말 우리가 뼈와 살과 피가 그저 생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은 작품인데 모든 이 세상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는 반드시 육신의 일거리가 체험하고 이해하고 고통하고 살아가요. 저는 이 가난을 많이 체험해서도 큰 육신의 고통을 그렇게 자 체험하지 못해봤어요. 이제 가난의 고통, 마음의 고통, 병든 덩어리를 갖춰놓고 그거를 참 다 고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 자, 어느 날 우리 집사를 만나가지고 만나 얼마 안 됐는데 고통스러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 약을 끊어라. 자, 배체지 간절림이 난 건 막 얼굴 퉁퉁 붓고 혀가 빠지고 혀에 구멍 일곱 번 나고 이런 병이에요. 그 고통스러움에 약을 끊으라 그래. 그래서 아 당신 하나님 약 끊으래. 자, 내 말은 절대로 안 듣는데 그 약 끊는 말씀을 딱 받고 그 시부터 약을 끊는 거예요. 약을 끊고 둘이서 뭐 하냐면 아침, 낮, 저녁 하루 세 번씩 예배 드리면서 문질러 지키는 거예요. 막. 내복이 몇 벌 떨어질 때까지 문질러서. 그게 지금 병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 지금 이게 내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간증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배체트 간절림이라는 병은요, 못 고쳐. 아주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그런 병은 딱 처녀들에게만 따라온다. 젊은 여들만 따라와. 이빨이 빠져나가는데 생이빨이 다 빠져버려, 생이빨이. 그 지금 털이 끼고 있습니다. 생이빨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질고란 자는 홀리. 자, 억은 병들고 고치다. 요, 전부 다 이사야 1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탐하지로 더욱더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니라. 자, 이사야 백성들 전체가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병이 다 들었어. 자, 그래서, 이 지금, 어째 이마저로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이 아주 피곤하다. 육신이 병이든 마음이, 영혼이 아주 고통스러운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쫙 보고 있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다가 저 해당에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하나 다 고쳐주더라. 자, 이사야 3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자, 자신 앞에 오는 어떤 환자도 전부 다 거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다 고쳐주더라.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멸시는 풀었고, 자, 이제 이 두 번째 멸시. 왜 지금 반복해서 이사야는 멸시를 말하고, 첫 번째 멸시는 예수님의 멸시고, 두 번째 멸시는 우리 종들의 멸시야. 사도 바울의 멸시야. 제 아들의 멸시야. 이래서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된 거야. 자, 두 번째. 자, 봐줘보면, 멸시를 당하고 있다. 자, 다시 제가 시편 26편.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요. 예수님도 그렇게 조롱을 당했고,
자 이제 제자들도 그렇게 조롱을 당해요. 이 초대교회 시대는 복음을 두고 나간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이 수치와 멸시가 다 당해야 돼. 다 당해야 돼. 자. 자,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 49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자.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멸시를 당해요. 봐요. 멸시를 받은 것과 모든 세상에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못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율법의 말씀을 들고 예루살렘 사거리 나가 이 말씀을 전하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 미쳤다. 멸시당한 거죠.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통스러운 멸시를 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한양을 받는데 참 선지자들은 전부 다 돌팔매질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그래요. 자, 11명의 제자들이 참 다 세계 곳곳에 가서 전부 다 순교했거든. 순교했거든. 자, 마태라는 분은 인도 가서 순교했더라고. 자,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전 6절부터 펼쳐지는 이 장면은 세상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없고 이런 자들을 택해서 잘나고 똑똑한 자를 무시당해라. 여기 지금 제 삶이 여기 들어있어요. 제 삶은 자 서른 살까지 무학자로 살았기 때문에 제 삶이 그 다 들어있어요. 무학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무학자 멸시한 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훈련과 연동과 불꽃으로 치워넣어서 이제 하나의 사역자로 세워지니까는 이런 자 이 장면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기범은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않았다.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 기억이지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육신을 것을 놔두고 자기 목숨을 내주고 생명조차도 기억이지 않았다. 이렇게 그 위대한 분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니 정말 우리 목회자는 자신에게 앞에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은 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자신의 앞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명의 길 모든 걸 다 버렸는데 그 길을 각자 이제 맡은 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명의 길을 가는데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시켜주신 그분에 대한 우리가 바로 보답을 담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담례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육신에 매여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요 이사야 3장을 풀어나가면서 아마 많은 진리들이 우리를 깨우치고 열어서 풀어서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시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도 기여기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사도바리 받아도 나의 생명조차도 자 기여기지 않았다. 그만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다 버려야만이 복음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